시민들이 이음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만나게 되겠고요. 또 한강 신도시에 여러 가지 이제 테마 공원이라든지 시설이 있는데요. 유모차를 끌고 엄마와 또 아이들이 또 휠체어를 끈 우리 장애인들이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안내하고 그곳에서 우리 시민들이 만나서 좋은 대화, 좋은 만남을 갖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버스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. 교통 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김포의 곳곳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의회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. 편하세요? 내년 지원 중반에는 제가 이어버스 매대가 200명 정도 태웠는데 3월 휠체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전장치를 하는데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테마가 있는 곳에 좀 안전하게 가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버스 자체가 차체가 낮고 발판이 있어서 유모차 같은 것들이 올라오기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. 나들이 갈 때 타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쉽게 이용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. 네, 김포 로고랑 명소 같은 사진들이 있어서 다른 버스보다 예쁘고 해서 눈에 더 확 끌렸습니다. 한번 김포에 있는 가볼만한 곳, 또 명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좀 한강 신도시에서부터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. 그래서 서로 이어줄 수 있는 이용버스를 구상을 했고요. 전기 저상버스 두 대가 대형버스가 이제 또 투입되면서 이런 한강 이용버스가 이제는 도시와 도시를 만나는 것을 넘어서 도시와 농촌이 만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어울리는 공동체를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. 이것을 시민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. 지금의 불편한 부분들은 정말 빠르게 계획하고 빠르게 집행해서 그것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토크인가요?